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요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누어야 할 땅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일곱 지파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일곱 지파가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로라는 지역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실로에 회막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8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제비를 뽑는데 그 일은 여기 실로에서 할 것이요. 그래서 9절 보면 그들은 실로에 진내 있었던 여호수아께로 돌아왔다. 또한 10절에 보면 그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는 실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실로는 이제 가나안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때까지 이 실로에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막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탈취당하죠.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 다윗의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 오랫동안 이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 지팡이죠. 그 다음에 통치의 지팡이. 즉 이것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왕권이 이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엔 이게 성취되죠. 또한 특이한 말씀이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라는 것은 지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뜻이 안식, 휴식, 평안, 평화,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실로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오면 복종할 것이다. 이 의미죠. 그래서 이 실로라는 지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마디가 뭐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하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불확실성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이 평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그 지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좀 더 넓은 땅을 가졌기 때문에 아 나에게 큰 축복이 있구나. 내가 재정이 풍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았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습니까? 지위가 낮고 직업이 세상 사람들이 변변치 않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지면 나는 복을 못 받았습니까? 종종 착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그것을 착각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아프면 뭐 저주받는 것 같고
내가 가난하면 내가 믿음이 적은 것 같고, 또 승진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신 것 같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복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복받은 것 같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러는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이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자체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 자들이 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여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내가 너 복 다 줬는데 내가 너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늘 그렇게 반문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을 것이다. 뭘 열매를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실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분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건 뭐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냥 굴러들어온 복입니다. 더 이상 뭐 내가 뭐 달라 주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체로 내 인생을 평안, 내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때로는 너무 구하지 마십시오. 이러라니까 또 이단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구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기분,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마음껏 표시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피로회를 모르셔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피로를 모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십니다. 오히려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영광이십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3절부터 땅을 일곱 지파에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미루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지금 뭔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점령한 땅이시잖아요. 이미 큰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주요 전쟁은 싹 끝났고 이제 전투가 남아있죠. 작은 전투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전까지는 전체 지파가 모여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수가 많은 거죠. 수가 깡패잖아요. 수가 많으면 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각 지파별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파를 나눠주면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작은 성읍들이지만 작은 지파들이 가서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여전히 전쟁 무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도 생기고 또 어떤 지파들은 또 안일함도 있었고 등등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미 주셨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명과 미션을 상실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서 깃발만 딱 꽂으면 되는데 내 땅인데 나 따먹긴데 가지 않습니다. 지체합니다. 미룹니다. 미룬다는 거 사탄의 엄청난 전략이잖아요. 네가 순교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강력하게 제자들을 낳고 네 마음대로 해라. 사단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라고 합니다. 내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엄청난 사단의 무기죠.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미룹니다. 자꾸 미루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 주 해야지. 바자에 초청하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초청장 보내도 바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보내지 않고 내일 해야지. 적당한 때 해야지. 만나서 줘야지. 추수감사 초청잔치도 초청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하라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일 해야지. 적당한 때 해야지. 만나서 해야지. 이러다가 바로 코앞에 다가옵니다. 내일이 초청잔치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번엔 늦었어. 이번엔 늦었어. 내일인데 초청해가지고 오겠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다음 초청잔치 있잖아. 내년에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습니다. 내가 초청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신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미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그 영을 너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그 영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미룹니다. 머뭇머뭇합니다. 자꾸 다음에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차지하러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행해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세 명의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 후로. 그래서 8절에도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그려오는 거죠. 가서 정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땅인지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맞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감나무 흔들어야죠. 떨어지도록. 열심히 흔들고 하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하나하나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그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 감나무 내 거니까 열심히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돈 많은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저도 이렇게 옆에 막 스포츠카 우리 아파트에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동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어이 뭐지? 나는 왜 없지?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40대 초반이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뭔가 쫄리고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시체입니다. 걸어다니는 그런 시체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죠. 미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도록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데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두려워서 먼저 된 돌이 빨리 망치를 막는 거잖아요. 뼈쪽 튀어나오면 망치를 맞는다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비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통해서 비추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바자회와 추수 감사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기로 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음성을 듣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다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빛을 비출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실로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머뭇머뭇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미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 이것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초대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장치와 바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 자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네가 기도한 그 태신자 너에게 생각나게 한 그 태신자 그에게 초청장을 보내라. 만나서 커피를 사주면서 초대하라. 아버지 말씀하셨고 내가 이미 네 손에 주었다. 그 생명을 이미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미루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으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내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 사람이 내년까지 살아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 왜 우리는 내년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장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실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살아계신 것이 아버지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아버지 경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